이번 영상에서는 2세대 포켓몬스터의 대표적인 600쪽 포켓몬인 에버라스 계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라스는 2세대 골드 실버 버전에 첫 등장한 포켓몬인데요. 데기라스를 거쳐 마기라스로 진화하게 되면 종족값 600쪽 포켓몬이 되기 때문에 첫 등장할 당시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골드 실버 버전까지만 해도 포켓몬이 251마리나 있었지만 그 중에서 실전에서 쓸만한 것은 손에 꼽혔기 때문에 등장할 당시 더욱 인기가 많았습니다. 에버라스 계열은 설정도 독특하기 때문에 당시 눈에 띄는 포켓몬이었는데요. 에버라스는 키가 60cm밖에 되지 않지만 놀랍게도 몸무게는 72kg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버라스를 가볍게 들어올리고 평소에는 머리 위에 올리고 다니는 지우를 보고 지우 초인설이 한때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에버라스를 들게 된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또한 에버라스는 포켓몬 도감에 따르면 흙을 먹고 살고 있고 큰 산을 하나 다 먹으면 성장을 위해 잠자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버라스는 산을 다 먹고 지상으로 올라와 번데기가 되고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마기라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버라스는 독특하게 번데기가 되는 포켓몬인데요. 하지만 에버라스를 자세히 살펴봐도 곤충 같은 면은 찾을 수 없습니다. 에버라스를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 이것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포켓몬인지 감이 오지 않을 텐데요. 초록색 외형의 뿔도 있고 이족보행을 하는 이 포켓몬은 도대체 무엇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 비밀은 에버라스 계열의 어원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버라스의 이름은 에벌레의 앙기라스를 합친 이름입니다. 에버라스의 일본명 또한 같은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에버라스의 일본명은 요기라스이며 그 뜻은 한자 어릴 요에 앙기라스를 합친 뜻입니다. 그래서 에버라스라는 뜻은 어린 앙기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벌레는 알겠는데 앙기라스는 또 무엇이기에 에버라스의 이름에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바로 앙기라스는 고질라 시리즈에 나오는 괴수입니다. 고질라 시리즈에서 앙기라스는 고질라의 숙적으로 첫 등장한 이후 다른 적들이 나타났을 때 조력자로도 활약할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고질라 시리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괴수 중 한 마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앙기라스는 기본적으로 네 발로 기어다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두 발로 걸어다니며 머리와 등에 가시 같은 뿔이 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앙기라스의 이름을 따온 에버라스 계열은 앙기라스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포켓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앙기라스는 200만 년 전에 살았던 앙킬로사우루스가 동면에서 깨어났다는 설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공룡 혹은 도마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앙기라스를 모티브로 두고 있는 에버라스 또한 공룡이나 도마뱀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포켓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버라스가 도마뱀과라는 것은 에버라스의 미국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에버라스의 미국명은 라비타이며 그 뜻은 에벌레라는 뜻의 라바와 왕 도마뱀을 뜻하는 모니터를 합친 것입니다. 따라서 에버라스의 미국명은 에벌레 왕 도마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버라스라는 이름에 왕 도마뱀의 이름이 들어가게 된 것은 왕 도마뱀이 현실에 존재하는 동물 중에서 공룡과 가장 비슷하게 생긴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에버라스 계열은 특히나 앙기라스가 모티브이며 공룡과 같은 괴수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포켓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외형적으로 가장 비슷한 왕 도마뱀의 이름을 넣게 됐습니다. 따라서 에버라스라는 이름을 통해 이 포켓몬이 도마뱀과라는 것과 번데기 과정을 거쳐 진화한다는 설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버라스의 진화체인 데기라스는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에버라스가 에벌레의 앙기라스를 합친 이름이라는 것을 아셨다면 데기라스가 어떤 뜻인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데기라스는 번데기와 앙기라스를 합친 이름입니다. 일본명과 미국명도 마찬가지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데기라스의 일본명은 사나기라스이며 그 뜻은 번데기라는 뜻의 사나기와 앙기라스를 합친 것입니다. 데기라스의 미국명은 푸피타이며 그 뜻은 번데기라는 뜻의 푸파와 왕 도마뱀이라는 뜻의 모니터를 합친 이름입니다. 이처럼 데기라스는 에버라스에서 번데기 형태로 진화한 포켓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겉모습이 번데기같이 생겼기 때문에 왠지 단데기나 딱퉁이처럼 잉여스럽게 단단해지기만 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기라스는 단데기나 딱퉁이처럼 껍질 안에 들어가서 히키코모리 같은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포켓몬 도감에 따르면 데기라스는 안방 같은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지만 힘이 강해서 난동을 부리면 산도 무너져버린다라고 할 만큼 힘이 세고 껍질에 덮여있지만 자유로이 뛰어다닌다라는 표현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기라스는 같은 번데기라고 하더라도 다른 포켓몬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데기라스에 대한 설정은 포켓몬 도감상에서만 해당하는 사항일 뿐이며 실제 정조값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기라스로 진화하는 것을 바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문제는 600쪽 포켓몬답게 레벨이 55나 돼야 겨우 마기라스로 진화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처음 데기라스를 키웠을 때는 레벨 55까지 키우느라 정말 개고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데기라스를 키우면서 마치 제가 껍질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며 몸서리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포켓몬 도감에서는 산도 부신다고 하는데 실전에서는 왜 그럴까요? 데기라스는 600쪽 포켓몬이 번데기 형태를 거친다는 점에서 3세대에 등장한 쉘곤과 유사점이 있습니다. 쉘곤 역시 레벨 50에 진화하기 때문에 진화를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 포켓몬이며 진화만 하게 된다면 최상위급 성능을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만다는 2세대의 마기라스처럼 번데기 시절을 보내야 하는 600쪽 포켓몬이라는 전통을 이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세대 600쪽 포켓몬인 한카리아스부터는 600쪽 포켓몬의 두 번째 진화체가 번데기 형태가 아닌 일반적인 형태로 진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몇 포켓몬 팬들은 마기라스와 보만다 같은 대기만 성형 포켓몬에 번데기 설정이 없어져서 매우 아쉽다는 의견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인데요. 데기라스 같은 번데기 형태는 600쪽 포켓몬을 키우는 그런 개고생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빨리 진화시키고 싶은 비주얼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데기라스를 레벨 55까지 키워서 겨우 진화시킨 마기라스는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마기라스는 데기라스와는 차원이 다른 포켓몬입니다. 마기라스를 설명하는 포켓몬 도감에서는 주변 지형을 바꾸는 정도쯤은 쉽게 해낼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한쪽 팔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산을 무너뜨리고 땅을 울리게 하는 엄청난 힘을 감추고 있다 라고 표현할 만큼 마기라스의 강력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DP 디아루가 버전의 포켓몬 도감에서는 마기라스가 난동을 부리면 산이 무너지고 강이 메워지므로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 라고 할 정도인데요. 이 정도 파괴력이라면 대단히 강하다고 표현했던 다른 포켓몬들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의 강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살려서 마기라스의 실제 종족값도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마기라스가 메가 진화를 하게 되면 종족값 수치는 700에 이르게 되는데 이 수치는 바이 타입과 악 타입 포켓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공격력이 164라는 것과 특수방어가 120을 기록하는 수치는 악 타입 포켓몬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처럼 마기라스는 설정에서도 게임상에서도 막강한 힘을 가진 포켓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마기라스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마기라스라는 이름도 특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마기라스라는 이름은 오랑캐만의 앙기라스를 합친 뜻인데요. 여기에 오랑캐만이라는 한자는 무지막지하다 혹은 난폭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기라스의 이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마기라스의 일본명 또한 오랑캐만을 일본식으로 읽고 여기에 앙기라스를 붙여서 방기라스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명과 생성원리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명도 마기라스의 난폭함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기라스의 미국명은 타이라니타이며 그 뜻은 폭군같이 군다는 티라나이즈와 왕 도마뱀을 합친 것입니다. 따라서 마기라스라는 이름은 단순히 힘이 세다는 것이 아닌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난폭하며 그 모습을 폭군에 비유할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기라스의 설정은 마치 한 마리의 괴수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게임 프리크는 마기라스의 이런 특징을 살려서 마기라스를 디자인했습니다. 마기라스는 먼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앙기라스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마기라스는 기본적으로 앙기라스가 등 뒤에 뿔이 나 있는 특징을 살려서 마기라스의 디자인을 참고했는데요. 게임 프리크는 이것에서 부족했는지 또 다른 괴수의 디자인도 참고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질라입니다. 사실 마기라스는 앙기라스보다 고질라를 더 닮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외형에서는 고질라와 매우 비슷한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기라스의 모티브가 앙기라스가 아닌 고질라로 많이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점을 살펴보면 마기라스는 앙기라스와 고질라의 외형을 섞은 것 같은 모양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메가마기라스가 등장했을 때는 그 외형이 너무나도 독특하고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모티브로 삼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 메가마기라스 역시 고질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페이스 고질라의 디자인입니다. 스페이스 고질라는 양 어깨와 허리에 걸쳐 크리스탈 모양의 큰 결정체가 달려있는 괴수인데요. 메가마기라스는 이 스페이스 고질라의 디자인에 영향을 받아서 어깨와 등에 기다란 뿔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마기라스는 괴수 중에서도 안기라스와 고질라의 디자인을 참고한 만큼 설정상에서도 강한 포켓몬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영상에서는 마기라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투표 결과에 따라 야동 계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